자, 실행되는 출력문에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언어에서 자, 좀 이상한 개념인데 자, 보세요. 자, 뭐라고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결과. 여러분이 보기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맞춰보세요, 이거. 그쵸. 이건 뭐예요? 자, 일단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면은 0이, false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까요?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면 어떻게 된다? 1. 그러니까 C 언어에서는 그냥 1이 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볼게요. 자, 뭐 개념 시작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패스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니다, 개념 시작 할게요. 자, 얘를 참 1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실행이 돼야 안 돼요? 0은 뭘 의미한다? 거짓. 그니까 여기는 실행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의미가 있는 코드일까요? 이건 하등 의미가 없는 코드예요. 0이다, 여기다 0을 넣고서 여기다 한다? if 안에 0이 들어있으면은 여기다 100줄을 써도 실행이 안 되겠죠? 이건 의미가 없는 소스 코드고요.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거는 어차피 1이니까 무조건 실행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 A가 뭐죠?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수학에서의 같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왼쪽의 값과 오른쪽의 값이 같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뭘로 봐야 된다? 10으로 봐야 돼요. 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뀐다? 1로 바뀌는 거예요, 1로. 틀린 말이면 0으로. 그거 기억하세요. 맞는 말이면 1로 바뀌어요. 자, 그럼 여기 실행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참 2.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다? 같지 않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요걸 뭐라고 봐야 돼? 10이죠? 10이랑 10이 다르대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러면은 거짓 2. 그러니까 참이면 참이라고 쓰고 거짓이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참이라고 생각되면 참이라고 쓰면 돼요. 자, 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A로 보면 안 돼요? 10으로 봐야 되지. 맞는 말? 10이 10보다 큰가요? 아니죠? 거짓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10은 10 이상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이상과 초과 개념 맞죠? 10은 10 이상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참. 자, 이제부터 B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10이에요. 이건 A와 B, 이 액면만 보면은 A랑 B랑 뭐가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A가 아니라 10이고 이건 뭐예요? B가 아니라 10이에요. 10과 10은 같죠? 그럼 뭐예요? 참 4.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자, 10이랑 10이랑 같지 않대요.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면 1이고 틀린 말이면 0이죠. 이건 0으로 돼서 어디로 들어간다? C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C는 이건 C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0으로 봐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0은 뭘 의미하죠? 거지. 그러니까 여기 실행이 돼야 안 돼요. 여기가 안 되겠죠? 거짓 4. 아, 여기 거짓 4.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는 0.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게 10이고 이게 10이래요. 10이랑 10이 같지 않으니까 이건 뭘로 변한다? 1이 아니라 0으로 변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C는 그냥 0이에요. 자, 0하고 0하고 같은 거래요. 틀린 말인가요? 참이에요. 참. 이건 참 5죠. 다음에 이건 뭐예요? C는 0이 아니에요. 이게 뭐다? 반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네. 0에다가 1 붙이면 이걸 붙이면 뭘 변하죠? 1이 되는 거고 1에다가 이거 붙이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태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C가 0인데 C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뭘로 변한다? 네, 1이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이가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0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어디갔어? 아무튼 요거는 뭐다? 요거는 잠깐만요. 요건 참인가요? 참. 네, 참이죠. 왜냐면 요거는 뭐예요? 참. 참. 요. 뭐야 봐. 어 그쵸. C가 0이잖아요. 0에다가 그러니까 0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에다가 거짓말이 아니다 하니까 참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두 번 붙인 거죠? 그럼 결국에 뭐다? 네. 네 거짓. 거짓. 오. 그 다음에 여러분 D는 뭐예요? 1. 1이죠? 자 0하고 1하고 다르대요. 맞는 말 틀린 말? 참. 참.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참. 7이죠.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자, 참 1, 2, 3, 4, 5, 6, 7, 8, 7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부터 이거 해보겠습니다. if 한 다음에 1은 1이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은 1이다. 그러면 참 8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뭐냐면 shift 누른 다음에 7 누르면 이게 뭐다? end라는 건데 자,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다? 그리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hift 누른 다음에 그 백스페이스 좌측에 있는 원달러 있죠? 원달러를 누르면은 이게 나와요. 이거는 뭐다? 또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먼저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자 아이고 아이고 자, 보세요. 이게 그 실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더하기는 앞에서부터 계산되나요? 뒤에서부터 되나요? 더하기는 곱하기 앞에서부터 되죠? 자, 그러면은 얘가 0단계 자, 이 0단계가 1단계에서는 어떻게 바뀐다? 일단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뀌죠 얘가 여러분? 맞춰보세요. 1은 1이라고 같대요. 뭘로 바뀌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2단계 어디가 실행돼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 3단계 3단계는 드디어 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리고란 뜻이고 여기 양쪽이 그러니까 왼쪽이 1이고 오른쪽이 1일 경우에만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자, 장동건은 잘생겼고 여자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잘생겼다 치고 그냥 네. 맞아요? 자, 이 말은요? 틀렸죠? 근데 그리고가 붙었잖아요. 그리고는 뭐다? 자신의 좌측과 우측 모조리 참이어야 돼요. 자, 이거는요? 거나 이거는 뭘 의미하죠? 월 의미하죠? 이건 뭐다? 또는 의미하죠? 이거 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생겼거나 여자이다. 뭐뭐 거나니까 이거는 네. 자, 그럼 이거는요? 장동건은 못생겼거나 여자이다. 아무리 오어라고 해도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해도 양쪽 다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다시 한번 자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양쪽 다 1인가요? 그럼 뭘로 바뀐다? 1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자 4단계는 어떻게 돼요? 4단계 얘가 뭘로 바뀌죠? 1 자 그럼 또 이게 또 뭘로 바뀌어요? 1 자 그 다음에 아 뭐야 이거 5단계 6단계 자 6단계에서 뭐다? 얘가 실행된 뭐죠? 4는 4가 아니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0. 0이죠. 그러면은 7단계에서 결국에 얘는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결과적으로 여기 살아남는 건 뭐다? 이게 다 실행되면 여기 뭐만 남는다고요? 0만 남는다고요? 마지막 살아남는 애가 0이면 여기가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거짓 6이에요.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 10은 10보다 크고 그리고 2는 1보다 작다.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자, 해볼게요. 자, 이게 맞는 말, 틀린 말? 이것도 단계로 나눠볼게요. 0단계. 자, 1단계 어디부터 계산돼요? 요거 앞에부터 뒤에부터. 앞에부터. 자, 이게 뭘로 바뀌죠? 0이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이거 뒤에죠? 뭘로 바뀌어요? 0이죠. 0, 0이면 3단계에서 뭐가 돼요? 그렇죠. 아, 0이 되죠. 네, 0. 자, 그럼 이건 뭐다? 거짓 7이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AND를 붙였어요. AND 그 다음에 10은 10이다. 100은 100이다. 자, 이것도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맨 처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 뭘로 바뀌어요? 0 빠르게 할게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앞쪽인 얘가 먼저 계산돼서 0으로 됐고 이번에 뭐예요? 이게 계산돼서 뭐가 돼요? 0이 됐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 얘가 합치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가 된다? 이게 뭐가 돼요? 예. 1. 그러면 이게 뭐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0. 0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AND는 뭐다? 요쪽이 1이거나 요쪽이 둘 다 1이어야 되는 거죠. 네, 요거는 뭐다? 거짓 8이에요. 자,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할 건데 저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배웠죠? 이거 다 하면 결국에 뭐가 돼요? 0이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다 소괄호로 감싼 다음에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이거 어려워요. 해볼게요. 자, 여러분 괄호 안쪽이 먼저 실행돼요? 바깥쪽이 먼저 실행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수학시간에 괄호 안쪽이 먼저 계산돼요? 바깥쪽이 먼저 계산돼요? 자, 더하기 먼저 돼요? 곱하기 먼저 돼요? 더하기. 왜냐? 괄호 안쪽이잖아요. 먼저 됐잖아요. 그쵸? 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얘 먼저 되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괄호 안쪽이 먼저 계산될까요?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얘가 먼저 실행될까요? 안쪽. 이거 수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얘가 맨 처음에 뭘로 바뀐다?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결국에 요 안쪽은 뭘로 바뀌어요? 그쵸, 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럼 2단계에서 이걸 뭘로 바뀌죠? 그러면은 제가 요걸 똑같이 한 다음에 잘 보세요. 똑같이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안에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느낌표를 딱 해요. 그러면은 얘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참. 그렇죠. 참 8이 되겠죠. 자, 실행해 볼게요. 참 8 나왔죠? 네.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또는 네. 요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이제.